근데 누가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때려. 그냥 패는 거지 막. 모아 죽이. 격판다. 따다다다다. 통. 아, 재밌다.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젠레스 존 제로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저번에 광고를 받고 나서 되게 게임이 마음에 든다, 정식 출시되면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정식 출시 바로 직전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할 거였는데 광고비까지 받으면서 오늘 정식 출시 한번 진득하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젤레스 존제로는 원신과 붕괴 시리즈를 만들었던 게임사인 호유버스에서 만든 최신작 액션 게임입니다. PC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던전에 들어와서 이런 몬스터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스토리를 감상해 나가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때까지 플레이해본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액션성이 가장 좋아요. 요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호! 이제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됐는데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 그런 리액션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전 광고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정식 발매가 된 기념으로 어떤 보상들이 있고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특징, 스킬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언제든 출격 가능합니다. 캐릭터 목록 늘었나 한번 볼까? 좀 추가됐어. 로프꾼님? 베타 3차 때 보이지 않던 그런 캐릭터들이 좀 추가. 오. 이렇게 두 명 추가됐네. 출근인가요? 바쁘죠? 젠존재 캐릭터들 진짜 잘 뽑힌 것 같아. 야! 못 참겠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지금 뽑을 거야. 뽑고 새로운 캐릭터로 플레이 좀 해보자. 지금 바로 20뽑 일단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자. 에스 나오나? 그럴리가. 뭐야? 안녕하세요. 바로 신캐 나옴. 당연히 다 엔진일 줄 알았는데 신캐가 나왔네? 레이테어. 오! 이번에도 신캐야. 신캐가 확률이 좀 높은가? 어떻게 딱 신캐만 나오냐? 자, 때가 왔습니다. 바지를 거예요. 이거는 뭐지? 아, 매일 보상이다. 그래, 이런 거 필요하지. 오케이, 이것도 산다. 오케이. 모노크롬이 현질 화폐, 그리고 폴리크롬이 게임 재화인가 봐. 유료 화폐, 무료 화폐인가 봐요. 이건 뭐야? 잔향 신호. 변조해서 얻을 수 있다고? 아, 마일리지인가 보다. 뽑기를 하면은 이 잔향 신호가 계속 쌓이나 봐요. 마일리지. 지금 생각보다 패키지가 막 어마어마 으리으리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지를 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호요버스는 패키지를 많이 안 만드는군요. 장수하는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펀드는 뭐지? 짜증나. 아, 뭐 시즌 패스 이런 건가? 아, 맞네. 아, 오케이. 야, 50단계까지나 있어. 레벨을 30을 찍으면 여기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펀드도 해제하자. 지금은 27,000원에서 할인된 가격 25,000원이네요 자, 리드 펀드 프리미엄 플랜 해제. 레벨 11부터 시작이네. 구매를 해가지고 10까지가 자동으로 열렸나 봐요. 보상 빵빵한 거 보소. 이벤트란에 와서 이거 수령 가능하구나. 많이 주는구만. 우린 일단 캐릭터 뽑기를 하자고. 그래. 야, 무려 40번 뽑을 수 있다. 가자! S 한 번은 떠주겠지, 제발! S 발이 떴어! 안 나왔고요. 나오나! 오른쪽 아래! 이제 내 실력을 발휘할 차례야. 뭐야?
아,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 아, 너 S야? 아, 너 S구나. 아, 방금 S가 확정이었어요? 아, 50뽑을 하면 S급이 확정으로 한번 나오나 보죠? 그리고 이제 다시 90회. 그러니까 천장이 S급을 얻으려면 300뽑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 50뽑, 100뽑 하고 300뽑을 하면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구나.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 곰탱이 나옴. 캐릭터 수집 생각보다 순조로운데요? 이제 독점 채널 가야죠. 자, 엘렌 뽑기. 방송의 힘을 빌어서 제발! 안 나왔고요! 엘렌 누님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금이 안 나온다. 와, A급 3개 그래도. 소옷 갖고 나왔어. 야, 이 천장 찍겠다. 나 느낌이 왔어. 난 천장이야. 17회! 아, 솔직히 이번에 나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래도 인정. 안 나왔고요. 나왔고요! 기술적 지원 필요해요? 아니! 누구세요? 아, 이게 딱 등장할 때 부금이 나오네. 그럼 맨 처음 돌렸을 때 나오는 부금만으로는 그 판단이 안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 다시 총해야 되는 거야? 최초 마을이야. 난 얘가 가고 싶었는데. 뭐라고? 이제 확정이라고? 뭐가? 아, 이제 다른 캐릭이 안 뜨고 무조건 이 캐릭이 나온다고? 일단 지금 재화만 봤을 때는 100번 뽑을 수 있긴 하거든요? 일단 가보자. 그 전에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확정 아니. 맨 처음에 필름 나올 때 필름이 흔들리면 S라고? 이거? 이거? 필름이 막 드드드드 이렇게 흔들려? 얘들아, 나 천장 될 것 같아. 나 망했어. 방금 살짝 지지직 흔들리지 않았을까? 꿈꿨나 봐. 자, 이제 20회 남았네요. 그냥 마음을 비웁시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 나 천장 아니다! 이야! 엘렌 조. 어머. 아! 다행이다. 천장 안 찍어서. 이제 무기 뽑으라고요? 이거? 아, 미친. 얘 전용 무기네, 딱 봐도. 상어네. 그지? 엔진도 다섯. 뭐야! 심해 반문객. 너 방금 뭐였냐? 무기가 사람 먹었는데? 이야. 와, 여러분들 덕분에 다행히 천장을 안 찍고 뽑을 거 다 뽑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반 뽑기로 가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뽑을 만큼 뽑았어요. 좋아, 이제 파티를 꾸렸으니까 퀘스트를 하러 가봅시다. 젤레스 존제로의 가장 큰 장점은 쉬운 조작법. 막 너무 어렵게 컨트롤 안 해도 돼. 있는 대로 막 뚜다다다 이렇게 누르면은 되게 멋있게 싸워준단 말이야. 알아서. 오, 멋있어. 범위가 되게 넓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와! 뽑길 잘했어. 방금까지 아, 이거 뽑는 게 맞나 했는데 역시 뽑길 잘했어. 야,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이곳에선 훈련 경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일정 소량의 전문 훈련을 완료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약간 챌린지 모드인가 봐. 우리 이거 해보자. 조금 더 게임을 디테일하게 알려면은 아래 훈련들을 거치는 게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몰랐던 기능들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캐릭터마다의 숙련도도 올릴 수 있나 봐요. 적응 연습. 엔비가 세 번째 일반 공격 시전 후 일반 공격을 홀드하거나 잠시 멈췄다가 짧게 탭하면 낙뢰를 시전해 전기 습성 피해를 줍니다. 나 몰랐어. 아니야, 가끔씩 이렇게 추가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추가 스킬이 나가는구나. 이래서 튜토리얼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누가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때려. 그냥 패는 거지, 막. 모아주기!
접한다. 따다다다다. 통. 아, 재밌다. 자, 드디어 나의 메인캐 엘렌입니다. 엘렌의 기술을 내가 지금 반도 못 쓰고 있다는데 뭐 얼마나 특수 공격들이 많은지 볼게요. 홀드 또는 두 번 눌러서 순행 시전. 오, 진짜 모르고 쓰면은 너무 손해다 이거. 아니 이 좋은 걸! 좋아, 드디어 배웠다. 잠깐만요, 경고음은 활성화 반응을 의미해요. 두 번은 뚜렷한 반응을, 세 번은 강렬한 반응을, 네 번은 말도 안 돼. 저거는 뭐야?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아니 근데 네 번은 뭐? 왜 말을 하다 말아? 빨리 얘기해 봐. 무슨? 뭐야? 조심하세요. 젠장. 왜 하필이면? 어, 못 봤다. 어, 딜캠. 아니? 아니! 뭐야! 아, 쫓고 있는 거구나. 와, 진짜 멋있다. 우와! 뭐! 뭐야! 보여주나? 오! 방부 채널 회색! 가자!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부 뽑기 시간. 마스터, 방부를 변조하려면 우선 S급 방부를 지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천장에 도달했을 때 확정적으로 나오는 방부를 선택하라, 뭐 이런 건가? 오케이. 오, 포장이 잘 돼 있네요. 귀하와. 어, 방부 나오긴 하네. 오, 두 마리 나왔네. 스토리 조금 밀면 방부 뽑기를 총 80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30회만 했네요. 아니, 나 방부를 많이 뽑고 싶은데. 아, 얘 돈으로 못 사.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돈으로도 뽑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세요. 일단 제 전용 리딤 코드 이거를 시작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젠레스 런치 교환. 오! 좋아, 리딤 코드를 받았어요. 메일 쪽에 보면은 방금 쓴 리딤 코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사전 예약 보상으로 지금 기본으로 코린 캐릭터를 주네요. 그리고 3만 덴이랑 방부 뽑을 수 있는 티켓 5장, 그리고 뽑기 20장 이렇게를 기본으로 주고, 리딤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드즈즈 프리 100을 입력하면 300개? 아까 내가 쓴 리딤 코드보다 훨씬 보상이 좋네. 지금 보면은 여기 네이버 게임에 젤레스 존제로 라운지가 생겼대요. 젤레스 존제로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벤트 같은 거는 여기 네이버 라운지를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아주 손쉽고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예전에 3차 베타 테스트 때 플레이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점과 이번에 뽑기를 많이 해서 얻은 새로운 캐릭터들의 스킬들, 그런 세세한 변경점들과 업데이트된 것, 새로운 것들을 한번 맛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거 광고가 끝나도 계속 플레이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게임들 진짜 많이 나왔는데 다 실망스럽고 좀 뭔가 부족한 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게임은 최근에 나온 온라인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방향성을 되게 잘 잡았어요.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에 쏙 드실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젤레스 존제로 아주 맛있는 게임으로 잘 출시가 됐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간 장면.